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제가 이제 장비 리뷰를 이제 할 텐데, 이제 앞으로 몇 가지 장비를 리뷰를 할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장비, 이제 앞으로 뭐 추가되는 이런 장비들을 업로드를 할 거고 리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수구 장비 리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이제 하수구 일을 현장에서 하면서 뭐 그동안에 이제 저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그동안 경험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장비를 추천을 해드려야 될지 아니면 뭐가 좋은지 나쁜지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선뜻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못 해드렸고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다양한 장비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텐데 앞서 먼저 하신 분들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뭐 유튜브나 여러 매체로 이렇게 장비에 뭐 장단점이라든가 뭐 본인들 사용하고 있는 이런 장비들을 이제 올리신 분들도 있긴 한데 대개 보면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이런 영상들만 있지 이렇게 장비 실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리뷰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구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제 연락이 오고 문자가 오고 해도 제가 답변을 다 그동안 못 해드린 이유가 실제로 쓰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는 뭐가 필요로 한지 제가 이제 현장을 이제 해보니까 뭐가 필요로 하고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어야겠다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수구 장비 리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도 이제 하수구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장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다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일단은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다 가는 장비들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의 하수구 일을 할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로 한데 그 중에서도 뭐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장비가 뭐냐 이제 소통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뜯는 장비들이 필요로 한데 문제는 이제 뜯는 장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뚫다 보면 배관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제 배관이 막혀서 이제 배관이 그냥 단순하게 막혀가지고 못 뜯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런 경우 어떻게든 단순하게 막힌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뚫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배관이 깨졌다든가 꺼졌다든가 아니면 배관에 뭔가 구조가 잘못돼 있다든가 이러면은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확인을 시켜줘야 되고 거기를 마무리 짓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또 따르는 장비들이 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뜯는 장비도 필요하지만 이제 그 외적인 게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관로 탐지 그다음에 내시경 요거는 이제 필수 장비가 돼야 됩니다. 그 정도 세팅이 돼 있어야지만 내가 현장을 갔을 때그 현장에서 마무리를 짓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내시경과 이제 관로 탐지기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이제 내시경도 이제 리뷰를 해드릴 거고. 제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로 탐지기는 이제 MPL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되게 고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하수구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관로 탐지기를 하나씩은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관로 탐지기를 구매하려고 막상 알아보시면 금액대가 엄청납니다. 예. 진짜 비싸요. 비싼 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 뭐 하수구 장비 하면은 또, 리지드. 리지드, 그다음에 로든베르거 뭐 이렇게 뭐또 몇, 이렇게 타사 회사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세계 대표 브랜드인 리지드, 리지드사의 내시경과 관로 탐지기를 설비 하수구 쪽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고가입니다. 네, 비싸죠. 비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입문하시면서 시작하시면서 부담 느끼지 않는 가격선에서 그다음에 최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관로 탐지기 그 중에서도 스카우트라는 모델입니다. 이 리지드 지금 박스 이게 지금 신품이에요. 이제 제가 구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매 리뷰입니다. 구매 리뷰고 앞으로 이제 사용할 때 사용 리뷰도 올려드릴 거고 실적으로 오늘은 언박싱을 할 겁니다. 언박싱을 할 거고
그다음 이거를 밖에 나가서 또 시연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갈로 탐지기가 왜꼭 필요한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엊그저께 또 MP를 가지고 배관 깨진 데를 또 찍어주고 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수구를 뚫다 보면 이제 배관이 꺼지거나 이제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면 그 지점을 내시경으로는 확인이 됐어. 근데 그 지점이 어딘지는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공사를 하든지 내가 공사를 하든지 아무튼 의뢰주신 분한테 여기가 배관에 문제점이 있는 곳이니 업체를 불러다가 이쪽을 공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거에 대한 페이를 받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로 탐지라는 탐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입문하시면서 부담 느끼지 않는 가격성과 성능을 자랑하는 니디드의 스카우트 모델이라는 갈로 탐지기를 제가 지금부터 박스를 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 까는 거예요. 네, 어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왜냐면 이게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정말 편하게 나와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 영상에 이 리지드 스커트 모델을 가지고 갈로 찾는 현장들은 다 요걸로 사용할 거니까 앞으로 이제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면은 요거 사용 리뷰를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박스를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고 원래 박스 깔 때는 과격하게 까야 되는데 아무튼 박스를 뜯었습니다. 뜯었고 그리고 한 가지 이 리지드 스카우트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유명하신 그 호주의 그 유튜버가 하수구를 하는 그 유명한 유튜버가 사용하고 있는 또 갈로 탐지기입니다. 그래서 박스는 이렇습니다. 크기가 되게 심플하고 우리는 뭐든지 작고 가벼운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가볍고 그다음에 이동하는 데 있어서 크기가 크지가 않아서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찾는 사용법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스티커 안내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는데 요즘 뭐 핸드폰 갖다 번역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스티커. 예, 스티커도 있습니다. 스티커도 있어가지고 요거를 어디다가 붙이면 좋으려나? 아무튼 스티커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 그다음에 요것도 스티커네요. 스티커. 밑에 스티커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리지드사의 내시경. 내시경. 왜냐면 내시경과 갈로 탐지기는 이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이예요. 예. 그래서 보면 요 모델입니다. 이 스카우트 모델. 이거는 이제 송신기, 주파수 사진 송신기 갈로 탐지할 때 쓰는 거 이건 수신기.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 모델인 이제 스카우트 모델인데 기능들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예. 보시면 예. 요 스카우트 요 하우징이 SR20, SR24 요거랑 다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SR60만 틀리고 아무튼 SR60이 가장 상위 모델이죠. 상위 모델인데 아무튼 요거는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고가를 알고 있습니다. 뭐한 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고가의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고가 장비가 아니더라도 이 기본 모델을 가지고도 요 SR60이 할수 있는 갈로 탐지를 다할수 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초반에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너무 무리한 이제 자본을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일하신 데 있어서 또 부담들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저가의 최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들로 먼저 일을 시작하시면서 경험도 쌓으시고 돈도 벌고 그런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13마력의 고압세척기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35마력으로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3마력까지 할수 있느냐? 다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동차에 비교를 해드렸죠, 예전에. 그러니까 대형차를 탈 거냐, 소형차를 탈 거냐, 이겁니다. 어차피 운전하는 건다 똑같아요. 가요. 하지만 더 빨리 가냐, 편안하게 가냐, 뭐이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은 다 똑같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관로를 찾냐 못 찾냐가 아니에요. 다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위의 모델은 좀더 이런 옵션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좀더 편리한 편리성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예, 실적으로 하는 일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리디지사의 몇 가지 제품의 안내문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게 여기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쏜드. 쉽게 말하면 얘는 이제 수신기. 주파수를 받는 수신기입니다. 근데 주파수를 쏴주는 송신기가 없으면 얘도 또 무용지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터리 쏜드라는 요 512Hz에 보통 쏜드는 512Hz를 다 보편적으로 다 타사의 장비들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함께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쏜드와 송신기와 수신기가 있어야만 이 장비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리지드의 내시경에는 기본적으로 쏜드 512Hz의 이 쏜드가 기본 탑재가 돼 있어요. 내시경에. 그렇기 때문에 리지드의 내시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야 이 갈로 탐지기 수신기만 가지고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일반 분들은 이 내시경이 리지드의 내시경이 없는 분들은 이 쏜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것만 구매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쓰신다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되고 보면 자세하게 뭐든지 우리가 이 설명서만 다 읽어봐도 자세히 설명서만 읽어봐도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아마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들어 있다는 점, 아무튼 이렇게 들어 있고 설명서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런 설명서들은 여기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꽂아놓고 다니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화번호 같은데요. 예, 요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요 설명서는 꼭 장비에다 끼고 다니셔야 되고. 비닐로 쌓여 있어요. 이건 뜯으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은 박스 개봉 언박싱 하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은 이렇게 이제 QR코드가 있어가지고 요걸 찍으면은 뭐 사용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다 안내가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사용 이게 보니까 사용 설명서 메모리 같네요. 리지드에. 예. 이게 함께 보니까 이 메모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메모리가 이게 아니고 이게 사용 설명서 같아요. 이게 사용 설명서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라도 이거는 PC에 꽂아가지고 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빼놓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좌표를 찍을 때 찍어놨던 그 좌표를 표시하는 용도로 마킹용입니다. 마킹용 액세서리입니다. 예, 이렇게 마킹용. 이따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예. 아무튼 이게 그다 건전지가 들어있네요. 예, 건전지가 들어있는데 건전지는 알카라인 건전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망간 건전지를 사용하면 안 되고 알카라인 건전지로 꼭 사용해야 된다고 리지드 관계자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전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1.5V 4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픈 돌려서 따신 다음에 우리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극성 끼는 건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끼고, 예, 끼며, 예, 우선, 또 이 센터 핀이 있어가지고, 센터 핀에 맞추고, 그 다음에, 네. 아, 이게 안 맞으면 안 들어가는구나. 예. 북상이 맞으면 딱 들어가서 눌러주고, 눌러준 상태에서, 닫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전원을 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리지드의 이 노부트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원을 켜게 되면, 손드를 탐지할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이 바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주파수 대역 바꾸는 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손드가 울리죠. 그다음에 여기서 874, 33, 50, 60 이거 전기 우리 일반 우리 전기선 감지할 때 보시면 이걸 누른 메뉴를 누른 상태에서 다양하게 주파수 대역 바꿀 수가 있어요. 18, 33, 그 다음에, 다양하게. 이런 것들은 설명서를 봐가면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손드. 이건 스피커 소리 나고 소리 안 나고 음량 설정이네 음량 설정 전원을 끄시면 또 자동으로 꺼지고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리지 이렇게 현재 지금 소리가 시끄러울 때는 소리를 이렇게 낮춰줘도 되고 꺼도 되고 소리를 음량을 좀 낮춰가지고 야외에서 할 때는 좀 크게 해도 되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기능들이 있어요. 기능들은 되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네.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자, 이게 수신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송신기가 있어야 돼요. 이 주파수를 쏴줘야 되는, 송신기가 필요로 한데,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이걸 손드라고 합니다. 송신기인데, 이 송신기, 손드는, 뭐, 중국산도 있고,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래도 가장 송신 할 수 있는 그 주파수의 그 출력이 이 리지드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우수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인 저렴한 이 손드들도 512 헤르츠의 주파수를 다 쏠 수는 있으나 그 출력 나가는 그 주파수 대역의 그 거리가 세게 나가냐, 적게 나가냐, 이제 그런 이제 성능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512 이제 이 주파수를 쏘는데, 이 리지드의 손드는 한 깊이 6m? 지금 이 갈로 탐지기도 좀 이제 재원상에는 이제 7m까지 감지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수신기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주파수를 쏴주는 송신기도 중요한 거죠. 왜냐면 주파수를 잘 쏴줘야 되는데 못 쏴주면은 아무리 좋은 수신기라도 송신이 잘 되지 않으면 제대로 관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리지드의 손드도 함께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트가 돼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리지드의 내시경에는 이 손드가 기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지드 내시경 쓰시는 분들은 이게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시경에 바로 손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갈로 탐지기만 있으면 배관에 문제되는 구간을 바로 찾을 수가 있지만 일반 우리 내시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손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손드가 있어서 이거랑 함께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게 세트예요. 예.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돼요. 요게 세트로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대개 보면 우리가 관에, 배관에 이제 삽입할 수 있는 게 고압세척 노즐을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내시경도 넣기도 하고, 샤프트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있죠. 뭐 일반 뭐 전기 요비선도 넣을 수가 있고, 아무튼 배관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거기에 이제 요거를 묶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 문제의 구간까지 간 다음에, 그 문제의 구간을 그 구간에서 통신을 쏴주면 그 구간을 이제 이 수신기, 갈로 탐지기가 그 부분을 찾는 건데, 그래도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는 봐가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우리가 넣는 경우가 내시경에 감아가지고 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전지 배터리용이에요. 배터리용. 건전지는 이제 1.5V AA 건전지인데, 요거는 건전지를 삽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전원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건전지를 빼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전지도 이제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는지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되고, 요 캡을, 방수 캡을, 이렇게 닫게 되면, 이 앞쪽에 이렇게 빨갛게 깜빡깜빡거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정상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지금 이제 주파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시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즐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흔히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검정 테이프로 이 손들을 감아가지고 함께 넣어서 그 문제의 구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요 캡에 이 속나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리지드의 어떤 장비에 맞게끔 나온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리지드 관계자분도 이거는 참, 말씀 안 하, 잘, 뭐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 맞춰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게 고압세척 노즐입니다. 요게 요 피치, 요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 피치가 제대로 잘 맞진 않아요. 아무튼 요런 식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테이프 감아가지고 노즐로 이렇게 쏜다거나, 아무튼 아니면 뭐 일반 노즐에다가도 호스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그 구간을 찾거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용도를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이 관로 탐지를 하는 영상을 제가 이제 리뷰를 해드릴 텐데, 지금부터 이제 이제 언박싱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아까 이제 이 박스 언박싱 이제 리뷰를 하고 바로 이제 현장 나와가지고 요거를 이제 현장에서 실습하는 찾는 방법을 이제 관로 이제 문제의 배관 위치를 찾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정화주 배관이 막혔다고 이제 현장을 갔다 온 사이에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좀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급하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한번 제가 여기가 지금 600ml 여기가 우수관입니다. 우수관인데 맨홀은 여기서 바로 여기 또 있어요. 요한 중간쯤에 요 지금 이 PB 파이프 갖다가 손들을 묶어서 한요 정도 위치에다 넣어놓고 나서 한번 요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찾는, 어떤 식으로 찾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로 탐지기는 이제 수신기와 송신기, 손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드를 항상 이 관로 탐지기하고 같이 갖고 다니는 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아니면 따로 요거로 이제 주머니를 하나 하셔가지고 이제 항상 요거랑 같이, 제가 이제 전에 쓰던 MPL 가루 탐지기에는 제가 이걸 항상 이렇게 놓고 다녔습니다. 그 가방에다가. 네, 이제는 이제 앞으로 이 리지드 스카우트 모델을 제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놓고 다닐 거예요. 예. 보니까 여기 손두 놓으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네. 손두 자리가 딱 있습니다. 제자리를 찾아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일단 요거를 건전지를, 여기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건전지를 먼저, 삽입하고 캡을 씌워주면, 손도 이렇게 조립을 하면 여기 LED에 불이 들어와요. 예,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자, 이렇게 LED에 불이 들어오면, 요 쏜두가, 송신기가 주파수를 쏘고 있는 거고, 요거의 주파수 형태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 쏜두가 있으면 주파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극점과 극점을 찾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를 찾은 다음에, 가운데를 이제, 정확하게 위치를 찾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관로 탐지기, 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송신기, 이제 쏜두가 필요한데, 쏜두는 내시경에 묶어서 보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고압세척 로줄에 묶어도 되고, 뭐, 샤프트에 묶어도 되고, 그거는 뭐, 다양하게 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따라서, 거기에 응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테이프를 감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뭐, 나사 피치를 맞출 수 있으면 맞춰가지고, 삽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쏜두가, 이 쏜두 파형이, 여러분들 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얘가 쏜두가 있으면, 쏜두가, 예를 들어, 배관이 이렇게 길게 있다. 지금 이게 배관이라 치면은, 이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파형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로 탐지기를 어떻게 찾느냐. 예를 들어, 이 쏜두 위치가 여기 있으면, 문제의 구간이 여기라면, 극점 1, 극점 2를 찾아서, 여기 구간을 지나가면서, 이 적도, 가운데 위치를 찾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요거를, 한요 정도, 예를 들어 한요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예전에 제가 이제, MPL 썼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쏜두를 넣으면서 1m, 1m,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서 들어갔는데, 요거와 같은, 이제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이 360도를 이렇게 돌려주면, 이 쏜두가 있는 위치에서 수치가 맥스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로 움직여가지고 찾으면 돼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쏜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원을 켜보도록 할게요. 전원을 켰습니다. 전원을 켰고, 좀 음량을 좀 올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면 소리가 가장 크게 나는 다시 왔다가, 이제 이 극점까지 나타났죠. 예, 여기서 이렇게 파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수치가, 내려가죠. 이따가, 또 여기가 나타나죠. 이쪽으로. 이쪽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한 바퀴 돌아볼게요. 이쪽에서 이제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 소리도 크게 나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직각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보면 이 수평, 물수평이 있어요. 요거를, 맞춰가면서, 극점 1, 극점 2를 찾는 거예요. 그럼 한번 움직여볼게요. 가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여기, 십자가 모양, 극점 1. 첫 번째, 극점 1. 이 파형 나오는 첫 번째 위치를 찾는 겁니다. 이게 앞일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이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요 마킹 포인트로, 여기를, 정확하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예? 여기를 찍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걸 찾는 거예요, 두 번째 거. 수평을 맞춰가면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안 나타나죠? 첫 번째 찾았으니까, 두 번째 거만 찾으면 돼요. 돌아다니면서. 나타났죠? 두 번째 거. 두 번째 파형이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이 모양이 요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여기. 예.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두 번째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요 사이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요 사이를. 그러면 이 적도 가운데 여기가 위치가 나타납니다. 이 선이. 그럼 여기서 방향이 맞았을 때 자동적으로 미터 수가 나와요. 돌려볼게요. 더 돌리라고 나오죠? 더 돌리라고? 그러면 자동으로, 그러면 깊이가 0.8, 0.9m. 거의 1m 지점에, 센서가 있는 겁니다. 찾는데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찾는데. 자, 지금 이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카메라에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이제 배터리를 꽂고 지금 다시 이제 재촬영을 하게 되는데 복습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이 포인트를 찍어놓는 게또 정확하게 그 지점이 또 맞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 저게 문제의 구간이야.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MPL, MPL 모델을 썼을 때는 그 손두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못 찾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뭐 1m, 2m 넣었다. 그러면 그 지점을 처음에 찾고 그다음에 1m씩 넣으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찾았단 말이에요, 전에는. 뭐 넣고 또 호수를 1m 넣으면 또 1m 지점 찾고 또 호수 넣고 1m 지점 넣고 찾고 이런 식으로 찾았어요. 전에는. 근데 지금 요 리지드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뭐 SR20이나 60도 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소리를 이제 죽여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넣었단 말이에요. 손도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 지점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게 360도 회전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이거 돌리면 지금 보시다시피 극점 1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손두가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내려서 찾아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찾아가면 아까 찍었던 그 자리가 정확하게 맞는지 볼게요. 예, 거기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극점 1을 찾았으니까 극점 1이든 2든 얘가 1일 수도 있고 제가 2일 수도 있고 제가 2일 수도 있고 얘가 2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 사이에서만 파형이 이렇게 나오면서 요 앞뒤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저게 예를 들어 손도가 더 들어갔으면 여기쯤에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위치 찾았어요. 그러면 다시 두 번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첫 번째 찾은 거를 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찾는 거 2라고 하면 돼요. 정확하게 나타나죠. 예, 그 지점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도 포인트를 찍어주고 그러면 요 사이에 손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지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여기에 적도와 위치가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여기 지점이 나타나요. 그러면 미터수도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방향에 맞았을 때. 이렇게. 좀더 회전을 하라고 나타나죠? 자동입니다, 자동. 예. 그러면 위치가 맞으면 메다수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 다시. 예, 정확하게. 0.9m. 0.9m. 거의 1m죠, 1m. 깊이가 1m. 지금 요 위치가, 예를 들어 문제의 구간, 손드 위치라고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사용법도 너무나도 간단하고, 무게도 가볍고, 앞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걸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거 쓰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이제 영상을 계속 업로드 해드릴 거고, 우리가 하수구이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뜯는 장비도 필요로 하지만, 문제의 구간을 찾는, 보는, 찍는, 이런 장비들이 필요해요. 그게 내시경, 그 다음에 요 관로 탐지기. 그리고 요 기능 중에 이제 손도 기능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주파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16512 손도 여기 손도 주파수입니다. 손도 주파수. 손도 주파수고 그다음에 요게 저기 전기 50Hz, 60Hz 전기. 그다음에 네, 요거는 128 1km 8km 요거는 33, 1, 8, 33. 요거는, 전기, 그, 주파수를 쏴줘가지고, 갈로 찾을 때 쓰는, 그때 쓰는 거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제, 그, MPL 송신기가 이거랑 호환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 이제, 리지드 송신기를 사가지고, 완성품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제, 리지드로 이제, 세팅을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이제 MPL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MPL 모델은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수신기도 중요하지만 수신기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이 리지드의 이 송신기 손드라고 하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국산 손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중국산 손드도
혹시 이제 스쿼트 모델이 과연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제거를 하고 항상 배터리는 이렇게 꺼줘야 됩니다. 이게 빼줘야 됩니다. 예. 빼주고 나서 놓고 이제 요거는 이제 중국산 소주인데 예. 요거를 제가 한번 정말 요것도 그냥 작으니까 된다 하고 하면은 뭐 이제 실내 배관에서 한번 써보려고 구매를 했는데 과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배터리 꽂으면 전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리지드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싼 맛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저도 궁금해서 테스트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과연 요것도 잘 찾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한번 요거는 번외 테스트입니다. 번외 테스트. 이것도 똑같이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밝았을 때 리뷰를 했어야 되는데 뭐 앞으로 리뷰는 자세하게 사용법 이런 추가적인 영상들을 이제 계속 올릴게요. 요즘에 바빠가지고 그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요 이제 구매 문의들 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밖에 이제 추워가지고 자 이제 한번 이 중국산 쏜두 요것도 과연 좀 찾을 수 있는지 뭐 위치는 뭐좀 달라졌겠지만 아무튼 한번 그냥 대충 감 넣어보겠습니다. 예, 어차피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 요것도 똑같이 리지드 스카우트가 얘를 찾을 수가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예,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연 찾을 수가 있을지. 아무래도 이제 리지드처럼 이 주파수 파형이 세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확실히 예, 그래도 나타나긴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그래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얼음붓이 나타나긴 하네요. 근데 오두방정을 떠네. 얌전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 주파수가 나가는 게 이게 좀 자연스럽지가 못하다는 얘긴데. 아무튼 요 위치에서 나타나는 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리지드 쏜도와 중국산 쏜도의 차이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치는 달라졌을 거예요. 예. 예. 극점 1. 극점 2를 찾았습니다. 예.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 찾았고 그다음에 극점 2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네, 여기. 여기. 거의 뭐 중국산 뭐 손주도 근데 이제 깊이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깊이가 얇으니까 만약에 깊은 곳에서는 정확하게 뭐 그거는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극점 1과 극점 2를 찾았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깊이가 나올런지 한번 깊이가 똑같이 나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적도 위치 찾았습니다. 자 1.22m 뭐 차이는 조금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쏜두가 이제 작아서 더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깊이가 또 이쪽에 돌리면은 또 정확하지가 않네요. 예, 저 깊이가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주파수가 일정하게 안 쏘는 것 같아. 예. 0.6. 아까 리지드 쏜트하고는 깊이 차이가 한0.2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리지드 쏜트 깊이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깊이를 봤을 때. 예. 아무튼 뭐, 요거 중국산 뭐, 쏜트도 뭐, 그냥 그럭저럭. 또 아까랑 또 틀리네.
왔다 갔다 하네요. 왔다 갔다 해요. 네, 아무튼. 배터리 다니까 항상 이제 관료 탐지기는 자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를 빼 놓으셔야 됩니다. 네, 꼭빼 놓으세요. 네, 여기 원래 여기가 배터리가 놓는 자리인데 이렇게 빼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까지. 요거는 이제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뭐 표시만 해놓을 수 있으면 요거는 이제 안 쓰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해주고 갑자기 날이 어두워져서 또 실내에 들어가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리고 그러도록 할게요. 네. 네, 실외 영상에 이어서 이제 실내로 들어와가지고 나머지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날이 어두워지는 관계로 이제 마무리 끝점에서 이제 좀 어두컴컴하게 화면이 나왔던데 그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일단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스카우트의 관로 탐지기 본체와 일단은 요게 기본 모델이에요. 이제 요게 기본 구성품이고, 요것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파수를 쏴주는 손드, 송신기가 있어야 됩니다. 요것도 별매예요. 이건 다 모든 게다 별매입니다. 어떤 관로 탐지기도 마찬가지고 다 별매입니다. 그래서 관로 탐지기와 손드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만 일단은 우리 문제의 구간에 이 손드를 이용해서 그 지점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이후에 이 스카우트의 다른 기능들, 요 손드 기능 말고도 갈로를 이제 찾는 송신기를 이용해서 라인 찾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전기 주파수 60Hz, 요거 전기 활선 찾는 이런 영상들도 이후에 추가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먼저 하수구 하면서 필수 장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필수 장비입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재고가 국내에 거의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주문해서 아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물건이 많이, 재고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손드와 이 관로 탐지기는 한 세트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격대를 말씀드리면 모든 가격대 이제 부가세 포함이고요. 요거 스카우트 리지드 거 스카우트 요 모델은 소비자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입니다. 220만 원이고, 손드도 부가세 포함해서 46만 원이에요. 혹시라도 구매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 이런 부분들, 혹시 문자로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구매를 하시려면, 싹두로 매니저님인, 우리 아빠손, 누수의 달인 아빠손 사장님께 직접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싹두로는, 리지드의, 협력업체입니다. 싹두로. 그래서, 여러분들 혜택을 좀 받으시려면, 네이버 카페에 싹두로를 검색하셔가지고 싹두로 멤버가 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장비들, 하수구 장비들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멤버 가입의 조건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일단은 차량 랩핑만 하시면 돼요. 랩핑 하시고. 그 점에 또 이제 싹두로 멤버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싹두로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의 글을 올려주시면 매니저님께서 답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멤버가 되시면 이런 장비들, 앞으로 이런 장비들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는 가격보다는 많은 혜택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소비자가는 220만 원, 그다음에 손두 이것도 46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멤버가 되시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무튼 혜택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리지드도
저희 싹두로의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라서 거기 또 들어오시면 협력업체란에 뭐 궁금한 사항 올려주시면 답변들 다 주실 거예요. 대표님께서. 그리고 매니저님도 답변을 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와 함께 꼭또 필수 장비가 이제 내시경입니다. 내시경. 요 앞에 이제 내시경이 있는데 요 내시경은 요 리뷰 영상을 끊고 추가로 또이 내시경만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또 리뷰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편으로 나눠서 올려드릴 거라서 내시경을 간단하게 이제만 보여드리고 맛보기로만 보여드리고 되게 심플하죠? 크기가 되게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가지고 다니는데 되게 부담이 없어요. 모니터는 7인치고요. 여기에 기능들이 뭐가 자석 되게 좋다. 포베스트라는 모델의 내시경입니다. 여러분들 내시경 필수 장비입니다. 녹음, 녹화, 녹음, 그다음에 카운터 기능이 있고요. 기능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리고 화질도 되게 좋고요. 50만 화소. 그 외에 이제 자세한 스펙은 따로. 제가 따로 다뤄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요것도 함께 요거는 또 이후에 영상을 또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제가 구매를 한게 아니고 상품입니다. 상품. 요대로 판매를 할 상품이라서 요 상태로만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실적으로 어디다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만 화질 정도만 보여드리고. 그래서 리뷰 영상 찍어가지고 요거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내시경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또 다시 업로드 되는 이 내시경 배관 내시경 리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집수리 달인이었습니다.